자, 의문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 79쪽입니다. 다들 펼치셨나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시험 치고 나서 몇 개 틀렸을 것 같은지 적어달라고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예상과 맞는지, 어려웠던 문제 정말 어려웠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를, 틀린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잘 비교해서, 내가 푼 방법과 선생님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풀었고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공부지.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겠죠. 자,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말, 알맞은 말 고르기입니다. 1번도 그렇고 2번도 알맞은 거 고르기입니다. 오케이. 뭐라 뭐라 했어? 그랬더니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이 뭐다? It's $10 이러고 있죠. It's $10. 그래서 가격 물어봤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얼마예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How much is it이고, 여기에 생략된 말 수업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How much money is it 했습니까? How much money is it?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10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얼마나 먼지 궁금할 땐 How far? 그렇죠.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는 나이가 궁금할 땐 How old? 그렇죠. How old는 나이가 궁금할 때 쓰거나, 또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물어볼 때도 쓰겠죠. 얼마나 자주인지 궁금하면 How often?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몇 번이나 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How many times 라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개수가 궁금할 땐 How many, 그래서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됐습니까? 양이 궁금할 땐 How much,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물, How much water, 여기서는 How much money, 이렇게 가격을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거, 이번에는 질문은 다 있는데 대답이 비어있네요. 오케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basketball? 그래서 해석하면 어느 스포츠를 너는 좋아하니 더 많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형태가 붙어있다? A or B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야구와 농구 중에서,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요런 녀석이 사용됐고 A or B가 있는 걸 보고 그냥 의문문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선택 의문문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은 발견했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렇죠. I like basketball better. 나는 뭐를 더 좋아한다? 농구를 더 좋아한다. 야구보다는. I like basketball better. 뒤에 생략된 말은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뭐겠어?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이 생략됐겠죠. than baseball, than의 뜻은 뭐뭐 보다였죠. 야구보다 됐습니까? 나는 야구,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나는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한다. 오케이. 그러면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일단 해석해보면 because they are so exciting의 뜻은 그것들이 매우 신나기 때문에겠죠? 그렇죠? 그것들이 매우 신나기 때문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냐 하면, 일단은 시작은 뭐가 적합하겠어? why겠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them?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Why do you like them? 이 무슨 뜻이에요? Why do you like them? 이 무슨 뜻이에요? 왜 너는 그것들을 좋아하니? 이런 질문이죠. Why do you like them? 했더니 because they are so exciting.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No, baseball is not my favorit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나요? 이건 no라고 대답했으니까 되게 쉽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겠다? is
is baseball your favorite 하든지 또는 뒤에다가 스포츠를 붙이든지 Is baseball your favorite sport? 야구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니? 그랬더니 No, it is not my favorit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ure, I like the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다? Sure 대신에 Y로 시작하는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Yes를 써도 똑같은 얘기죠. Sure, I like them. Yes, I like them. 그러면 Sure, I like them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Yes, no로 대답했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겠다. Do you like them이라고 물었겠죠. Do you like them? Yes, I do. 됐습니까? Sure, I like them. Okay, 그 다음에 Yes, baseball is. 이거는 뭐 Is baseball exciting?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그렇죠? Is baseball exciting? 야구는 재밌니? Yes, it is. 어, 재밌어. 신나. 오케이. 그래서 고르라고 했으니까 골랐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대화를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뭘 좋아하는지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Baseball or basketball?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나는 야구보다는 농구를 더 좋아해.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이런 거는 누가 익힌다고요? 제발. 나는 야구보다 농구가 더 좋다를 방금 뭐라 그랬더라?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Better than baseball. 이런 건 얘가 익히는 거라고요. Better than baseball. 야구보다 더. I like basketball. Better than baseball. 자,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해놓고 what 아니면 which에다가 쭉 해놨네요. 그쵸? 그러면 그냥 끊어읽기를 통해서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 1번 선택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What size are you in? 이라고 물어봤죠. 그쵸? What size are you in?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뭐 나는 large size다 하고 싶으면 I am in a large siz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at size are you in? 그러니까 size 몇 입니냐고 묻는 거죠. 어떤 size 입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만한 장소는 어떤 곳이겠다? 옷가게나 신발가게 이런 곳이겠죠. What size are you in? 사이즈 묻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Which girl is your sister? 선생님 이건 틀렸다 그러겠죠? 그렇죠? 2번 선택지. 아 이런 선택지 이런 말이 어딨어 할 거고 또 몇 번도 이런 게 어딨어 할 것 같아. 3번도 이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Which girl is your sister? This or that? 됐습니까? 또 3번도 고쳐볼까요? Which color do you like? 태극기 생각하면서 Red or blue?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그렇죠? 2번, 3번의 공통점은 무슨 의문문이야?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무슨 의문문이라고 그런다고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했죠? 됐습니까? 왜 선택 의문문이다? Which의 뜻이 어느 또는 어느 것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고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A or B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Which girl is your sister? 끊어있게 하면 Which girl is your sister? 했더니 My sister is this 또는 My sister is that 뭐 this girl 하든지 that girl 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고요.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했는데 blue가 마음에 들면 I like blu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 like blu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죠.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묻기? 6호 했지? 5호 다시 하는 거 알지? 오케이. 뭐 묻기야 이거. What do you do for a living? 뭐 묻기?
직원 묶기죠. 그쵸? 상대방은 뭐 체크하고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뭐 이걸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생활을 위해서 살다로부터 왔네. 살다, live, 사는 것, living, 됐습니까? 사는 것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니까 살기 위해 뭐하니니까 뭐 묶기다, 직업 묶기다,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I am a student. I'm a middle school student.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됐습니까?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얘를 여기다 놓고 it leaves 한 다음에 뭐라 그럴까? 9시에 할까? It leaves at 9 o'clock 됐습니까? Okay,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몇 시에 그 버스가 뭐하니? 출발하니? 떠나니? It leaves, 그것이 떠난다. 몇 시에? 9시에. What time은 넓게 생각하면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어디에 포함돼요? When에 포함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얘기해달라면 when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What time을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몇 번이 답이겠어요? 저 4번이죠. 결국 쓰임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해놓고 뭘 찾으라는 거야? 뭘 구분하라는 거야?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를 고르란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끊어있게 하니까 금방 드러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4번만, 나머지 1, 2, 3, 5번은 의문 형용사였습니다. 됐습니까? 어떤 크기, 어느 소녀, 어느 색깔, 무슨 시간, 어느 시간. 됐습니까? 뒤에 다 명사. 있는데 얘만 없네요. 됐습니까? 의문 대명사와 의문 형용사를 구분하라는 문제였고요. 4번 공통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do you live의 뜻이 뭐야? 너는 산이겠죠? 그쵸? 그럼 뻔한 거 아니야 이거? 그쵸?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다? where 그쵸? where do you live? 여러분들한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예, 뭐라고 대답했다? 예, I로 바꾸겠죠? 예, 여기다 집어넣죠? I live. 그 다음에 뭐? In 구미 하면 되겠죠? I live in 구미. 난 구미 살아. Where do you live? I live in 구미. 됐습니까? Okay, the hospital.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거 어딨냐고 묻는 것 같네요. 그거 어딨니? Where is it? 병원 어딨니? Where is the hospital? 자 초등학교 때 Where is the hospital? 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 이미 배웠고요. 듣기 평가에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Where is the hospital? 하면 뭐 Go straight 쓰느라고 고생했죠. To block이겠냐? To인데 blocks and turn 뭐할까? turn right 할까? 뭐 right 해도 되고 left 해도 되고 turn left 모도 코너 at the corner 이런 기억나십니까? 추억 돋죠.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turn left at the corner 이런 식으로 위치 묻고 답하는 거 했어. 어쨌든 where do you live?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in 구미 했고요. 이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것은 은행 길 건너편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쵸? It's across from the bank고요. The bank는 명사인데 across from이란 전치사를 붙이니까 뭐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다.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전치사가 하는 짓이 이렇게 누구 무엇을 누구 무엇으로 안 만들고 when, where, how, why로 바꿔준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in 구미고 across from the bank 이렇게 만들고 있고 위치를 묻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 막 선생님들 화나면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렇죠? 엄마 아빠 화나면 뭐라고도 물어요. 네. Why do you live? 이러기도 하죠. 새끼 너 왜 살아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why is the hospital 하면 이상하니까 why는 아니겠네요. 공통으로 못 들어가겠네. Okay, when do you live? 하면 되게 이상하죠. 그렇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는 언제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상하겠죠? 그쵸? Okay, 그 다음에 who나 what은 이 자리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Okay, 누구를 사냐, 무엇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 병원은 누구냐고 묻겠습니까?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뻔하죠? 날씨 묶이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어이구 아쓸 뻔했네. 뭔가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이거 말고 딴 거 써야 되죠. 여기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답이 얘가 되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으면 답이 달라지는 거는 아시죠? 날씨 묻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일단 여기에 그게 없으니까 날씨 물을 때 뭐라 그랬을 거고 How is the weather today?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얘기하면 대답은 It's cloudy? 뭐 rain이라든지 It's cloudy라든지 그 다음 창문 열었는데 눈중이면 창문 열어봤더니 눈중이면 It's raining이라든지 비 내리는 중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다시가 뭐뭐 하는 중인 되면 무슨 시로 바뀐 거라고요?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다가 비 내리는 중인데 뭐 어떤 시 됐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cloudy, 흐린, rainy. 자, 내가 지금 이거를 대답을 왜 하는지 여기도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How long is the bridge? How long is it? 됐습니까? How long은 기간을 물어볼 수도 있고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다 했죠. 그 말은 how long의 뜻이 얼마나 오랫동안일 수도 있고 얼마나 긴이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이에요? 얼마나 긴이에요? 얼마나 긴이죠. 됐습니까?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how long is the bridge 했더니 만약에 뭐 500m다. 그렇죠? How long is the bridge 했는데 500m면 대답은 it is 500m long. 이렇게 500m의 길입니다. How long is the bridge? It is 500m long. 500m예요.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그렇죠. Like가 있으면 그때 날씨 묻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해서 날씨가 뭣 같은지 물어봐라 그랬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또는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습니까? Like what?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Like what? 얘 뜻이 무엇이고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좋아하다야? 어? 뭐뭐 같은이죠. 그 Like what?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뭣 같은지 묻는 거죠. 뭣 같은지. 날씨가 뭣 같니? 됐습니까? 비 올 것 같니? 뭣 같냐고 묻는 거죠. 원래 like의 위치는 여기라 했어.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한다 했는데 묻는 말에는 what이 앞에 있는 게 깔끔하기 때문에 like를 뒤로 보내서 why, like what is the weather today? 하던 걸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우하고 이 하우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은 애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하우를 보고는 하우에 대한 대답이 이런 거나 이런 거나 이런 거라 된다 했으니까 얘 보고는 뭐라 그러면 돼? 의문 형용사죠. 어떤 비 내리는, 어떤 흐린, 어떤 비 내리는 중인.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떤 기니야? 어찌 기니야? 어찌 긴지 물어봤어? 어떤 긴지 물어봤어? 어찌나 긴지 물어봤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다? 의문 부사죠.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은 애가 아니다. 됐습니까? 6번 계속해서 어 이거 뭐지? 하면 얘를 제발 좀 다시 봐. 어디 갔어? 예, 공통으로 알맞은 거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엄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쭉 보니까 끊어있기, 엄마야?
아이, 참네. 얘 끊어있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 Do you like 있으니까. 됐습니까? Music, do you like? 이랬고, 뭐 여긴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그럼 공통으로 들어갈 거 이제 여러분도 풀이 했으니까 집어넣고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니까 이랬더니 재즈가 좋아. I like jazz music. 난 클래식이 좋아. I like classical music. 이러면 되겠죠. 카인드의 뜻은 얘냐 얘냐 좀 이제 하겠죠. 됐습니까? Hey,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도헌.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나 같으면 I want to eat 한 다음에 이제 what에 대한 대답이 이제 넣으면 되겠네. I want to eat 뭐 할까? 좀 비싼 걸로 할까? 오케이, okay, I want to eat beef. 나는 원하죠. 뭐 하는 거? 소고기 먹는 것을 뭐로써? 저녁 식사로써. 오케이, okay. 포크 먹고 싶어? 그럼 좀 싼 걸로 갈래? 포크, 돼지고기. 됐습니까? Beef, 쇠고기. 아니면 뭐, 나는 회가 좋아. I want to eat fish. 뭐, 회는 뭐, raw fish라 합니다. Raw fish. 익히지 않은 생선을 raw fish라고 해서 I want to eat raw fish for dinner. 저녁 식사로 회를 먹고 싶어요. 난 채식주의자다. I want to eat 뭐 vegetables 이러면 되겠죠. Vegetables. Okay, what에 대한 대답 pork, beef, raw fish, vegetables. What do you want to eat for dinner? 저녁 식사로 뭐 먹고 싶니? 돼지고기, pork, 소고기, beef, 회, raw fish, 채소, vegetables. Okay. 자, 그래서 kind의 뜻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he is very kind. 친절한 무슨 시? 어떤 시죠? 근데 what kind of music 할 때 kind는 이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종류죠. 종류란 뜻이니까 kind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sort나 type 같은 게 있겠죠. What sort of music do you like?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What genre of music do you like? 이런 식으로 묻겠죠. What kind of 이거는 많이 쓰이는 패턴입니다. 뭐가 궁금할 때 물어보는 거? 종류가 궁금할 때.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넌 좋아하니?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어떤 종류의 동물을 좋아하니? 어떤 종류의 식물을 좋아하니?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할 때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니?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니? What kind of book? 이런 식으로 What kind of 어떤 것? 많이 쓰입니다. 종류 묻기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what하고 이 what하고 같은지 한번 볼까? 오케이. 벌써 끊어있게 할 때 벌써 다 들어왔네. 됐습니까? 그러면 요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러고? 오케이. what에 대한 대답이 pork, beef, raw fish니까 무슨 씨야 전부 다? 명사죠. 그래서 얘 보고 뭐라 그러면 돼? 의문 대명사.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면 I like classical music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what을 보고 뭐라 그래?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네? 것을 가지고 있네? 그럼 어떤 종류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무엇 종류야? 무슨 종류야? 무슨 종류? 어떤 종류죠? 그럼 의문 어떤 시겠네? 어떤 종류인지 물어봤으니까 그래서 의문 어떤 시죠? 습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똑같지 않네요. 뭐 what music do you like 해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음악 좋아하냐 해도 되니까 what music do you like 해도 되고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해도 똑같이 뭐 묻기다? 장르 묻기, 종류 묻기.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뭐 이거 did 해놨네. 그렇죠. 1번, 2번, 3번 중에 너무 뻔하게도 몇 번일 테니까 3번일 테니까 did를 지운다면 did 자리에다 뭘 넣으면 돼? did를 지우고 뭘 써도 돼? 그렇죠.
brought the computer here 하면 되겠네. James brought the computer here 이 말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질문은 당연히 뭐겠다?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됐죠?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이 질문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하다시 did인데 did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았죠? 뭔가가 튀어나오거나 위치가 안 바뀌었단 말은 뭐가 뭐인 의문문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주어가 의문사라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건 몇 개밖에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죠. 뭐라고 불리는 애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요? 의문. 오케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나 they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얘들 다 무슨 씨를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거야. 그렇죠. 이름 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라고 불리는 애들만 올 수 있다고. 그렇죠. 의문. 대명사밖에 이 자리에 못 오고요. 이 자리에는 그러면 뭐는 절대로 못 온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when, where, how, why는 못 온단 말이죠. 이 자리에는. 왜냐하면 걔들은 절대로 명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who가 나와있죠. 그렇죠. 또 못 올 수 있겠다. 그렇죠. who하고 what하고 그 다음에 뭐 위치가 올 수 있겠죠. 근데 위치가 탈락하는 이유도 있어요. 여기 뭐가 없어? A or B가 없죠. 됐습니까? A or B까지 있다면 위치도 여기 올 수 있겠는데 올 가망성이 그나마나 있는 것은 의문 대명사라고 배웠던 애들만.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은 주어가 되는데, 돼야 되는데 주어는 뭐만 주어가 될 수 있다? 한번 길어봤자 he, she, it, they가 될 수 있는 애들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씨? 누가 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자, brought는 원래 모습이 뭐였더라? 오케이. 아, 이게 이걸로 보이나 봐요? 그렇죠. brought는 원래 모습이 뭐였다? bring이었죠. bring의 3단 변신 brought brought. boat는 by의 과거 과거분사형이고 by boat boat. bring brought brought. 나도 많이 헷갈렸어. brought하고 boat하고 여러분도 헷갈렸잖아. 그치? 이제 구분해야지. 됐습니까? 누가 가지고 왔냐 그 컴퓨터를 여기에 라고 물어봤고 제임스가 그 컴퓨터 여기 가져왔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Who brought the computer here? James brought the computer here. 그러니까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이 그냥 묻는 말 자리에다가 뭔가를 넣어주고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래서 얘가 대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did를 보고 brought the computer here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 봤어요? 어? 이게 뭐예요? 그거 뭐 또 내가 설마 불렀나 뭐? 아 그거구나. 그 다음에 얘는 왜? 자 여러분들 얘 나중에 한꺼번에 왜 틀린 문제 옆에다가 왜 틀렸는지 적어서 나한테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를 몰랐다라고 하는지 볼게요.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적어두셔야 돼요. 다시 복습하시잖아요. 그쵸? 이거 다시 복습하죠. 집에서 당연히. 그쵸? 복습하면서 왜 틀렸는지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계속해서 8번 9번은 어색한 걸 고르라야. 됐습니까? 어색한 거 고르기. 여러분 까먹을까봐 자꾸 까먹는 사람은 이렇게 좀 적어두세요. 어색한 거 고르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옆 첫 번째 거 읽어보자. 8번의 1번 선택지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What is your job? 이런 표현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My job is a teacher 하면 되겠죠. What is your job? My job is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What is your job? 했더니 My job is a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틀렸네요.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뭐라고 묻는다?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I am from Korea 하면 되겠죠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출신 문기죠. 어디 출신이니? 자, 좀 이따가 Are you from 말고 딴걸 써도 출신 묻는 방법 있죠. 여러분들 다 배운 적 있고요. Where are you from 해도 출신 국가 묻는 거고, 뭘 해도 출신 국가 묻는 거라 했었고요. 기억이 나시죠? 지금 말하고 싶어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잠깐만 기다리시고 좀 이따 해주시면 돼요. Where are you from 해도 되고, 뭐라 해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묻고 답하면 되겠네요.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doing? 그랬더니 대답은 I am fine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뭐 I am so so 이런 거 좋아하죠. 그쵸? I'm so How are you doing? I'm fine. I'm so so. 뭐 I'm fine은 뭐 표정이 이럴 거고 I'm so so는 표정이 이럴 거고 그럼 뭐부터 이런 거 하면 될까? I am not so good 뭐 이러면 되겠네. I'm not so good. I'm not so good. 나 어떻진 않다? 좋진 않다. I am not bad라고 하려는 표정은 어떨까? I'm not bad. I'm not bad. 뭐요 사이에 있겠죠. I'm not bad. I'm not bad는 어떤 뜻이니까? 나쁘진 않아 이 뜻이니까. 이 긍정적인 표정에 가깝겠죠. 이 표정과 이 표정 사이에 있는 애가 뭐라 그런다고요? I'm not bad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I'm not so good 뭐 이러면 I'm not 뭐 so good 그러면 좋진 않아 이런 표정이고요. 그래서 How are you doing? 어? How are you doing? 해도 되고 How is 했는데 나랑 How is 어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 going? 해도 되고, how is everything? How is everything going? 해도 되고, 오케이. 처음 봐요? 어, 처음 봅니까? 처음 본다 그러면 섭하지. 됐습니까? 이거 전부 다뭐 묻기? 한번 묻기.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고가 일이 되어 가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니 해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 안 묻는 거죠. 너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니? 잘해나가고 있니? 못해나가고 있니? 잘 지내고 있는 중이니? 아니니? 아무 묻기. 어떨 때 going이고 어떨 때 doing인지 구분하라 했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오케이. 그 다음에 위치 묻기죠? 그래서 지하철역의 위치를 뭐라고 묻고? Where is the subway station? 그랬더니 은행 뒤에 It's behind the bank 하면 되겠죠. 은행 뒤에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고? It's behind the bank 됐습니까? 그래서 behind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the bank는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is the subway station? It's behind the bank. 은행 뒤에 있어. 지하철역 어디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역사쌤 누군지 물어봤더니 제임스 씨랍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your history teacher? 했더니 My history teacher is Jam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Mr. James 그냥 제임스 하면 버릇 없어 보이니까 Mr. James 그러면 되겠죠. Who is your history teacher? My history teacher is Mr. James. 제임스 씨야. 됐습니까? Who라고 물어봤으니까 나와의 관계나 누군가의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색한 거 고르기입니다. 됐습니까? 올바른 거. How old is the library?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그렇죠. 도서관 얼마나 오래됐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1990년에 지어졌어. 그렇죠? 그럼 20 빼기 1990년 하면 몇 년이야? 30년이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the library? 그랬더니 왜또쓸 필요 없어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the library? 그랬더니 It's 30 years old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How old is the library? 도서관 얼마나 오래됐어? How old 사람 나이만 묻냐? 얼마나 오래된 건지 물을 때도 쓸거 아니에요. 어떤 물체가 얼마나 오래된 건지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It is 30 years old. 30년 됐어. 됐습니까? 오케이. 얘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10 minutes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es it take? 그랬더니 대답이, It takes 10 minutes 차로 It takes 10 minutes by ca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뜻이야? 그렇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묻는 거죠. 이렇게 물체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 동안이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체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es it take? 했더니 10분 걸린다 차로. It takes 10 minutes by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셔츠의 가격을 묻는 게 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다? How much is the shirt? 하면 되겠죠. 셔츠 얼마야? How much is the shirt? 보통 셔츠 뭐싼데 가면 만원 정도 하죠? 요새는 10,000원짜리 없나? 뭐 어쨌든 10,000원이다. 그러면 it is 이렇게 쓰고 오케이 okay, how much is the shirt? 했더니 it is 10 곱하기 1,000원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읽어볼까요? it is 10,000 won 하면 되겠죠. 셔츠 얼마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is the shirt? 10,000원이다. It is 10,000 won. 그쵸? 이제 만도 읽을 줄 알게 됐죠, 저희. 그쵸? 만을 어떻게 읽는다고? 그쵸. 봐봐, 막 꿈속에서도 막잘 공부하고 있습니다. How much is the shirt? It is 10,000 won. 10,000원이야. 이렇게 얘 뭐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 우리말로 뭐라고 대답?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말로 뭐라고 대답할래? 우리 항상 묻고 답하기 하잖아. 우리말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 일주일에 몇번 할까? 일주일에 세번 할까?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you exercise? 했더니 I exercise 뭔 플레이야? I exercise 일주일에 세 번. 3 times a week 하면 되겠죠. I exercise 3 times a week.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3시간 동안 운동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끄덕끄덕한 사람 다 셀프로 딱밤 때리면 되겠죠. 그쵸? 일주일에 이게 3시간 운동한다야? 3일이야? 몇번 얘기할까, 이거? 3 times. 3시간이야, 이게? 그러니까, how often do you exercise? how ofte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how many times죠. 오케이. 만약에, how much time do you exercise라고 물었다 치자. How much time do you exercise? 이렇게 물어봤어. 이건 뭐 묻는 거지? How much time do you exercise?
타임이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시간이란 뜻도 있고 번 횟수란 뜻도 있는데 how much 뒤에 있는 time이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이거 몇 시간 운동하나겠지 이건. How many times do you exercise는 몇 번 운동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횟수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어떤 대답이 가능할까? 아, 동원이 재미가 하나도 없지, 그치? 그쵸? How much time do you exercise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I exercise 한 다음에 7시간? 7시간 동안 운동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7시간 동안 운동한다 할 거야. 그래서 I exercise 그렇지 for 7 hour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몇 시간 운동하니? How much time do you exercise? I exercise for 7 hours. 7시간 동안. How much time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운동하는지 묻는 거고 How many times나 how often은 뭐 묻는 거다 이거는. 빈도니까 일주일에 세 번 3 times a week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라는 거. 제발 타임의 뜻도 구분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셀 수 있는 뜻이냐 없는 뜻이냐라는 거. 뭐 3 times를 또 3시간 이러고 자빠져 있지 말고요. 3 hours가 3시간이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 여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들 준비가 되어 있어. 휴가를 셀 수가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샌다 그랬죠. 그쵸? 어떤 방법으로 샌다 그랬고 여기에 요걸로 합시다.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Sugar do you need?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설탕을 너는 필요로 하냐고 했죠. 여기에 대한 대답 I need 5 그렇지 스푼 spoonfuls of sugar. 그래서 5 spoonfuls of sugar 하면 무슨 뜻이야? 다섯 숟가락의 설탕 됐습니까? sugar는 무슨 명사라서 물질 명사라서 뭐로 단위를 센다 했죠. 다섯 스푼 5 spoonfuls of sugar 됐습니까? How much sugar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양의. 그래서 여기에 many 오면 안 되는 이유죠. How many sugar 하면 안 되는 이유는 How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한데 sugar는 셀 수 없는 녀석이니까 How many sugar 하면 안 된다는 거. How much water do you need? How much money do you need? How much sugar do you need? How much 소금? How much salt do you need? 이렇게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는 양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서관 얼마나 오래됐는지 물어봤더니 30년 됐대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the library? 했더니 It's 30 years old. 됐습니까? How old? 제발 사람한테만 쓴다고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분명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몇 분 걸리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랬더니 차 타고 10분 걸린대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oes it take? 했더니 takes 10 minutes 차 타고 차로 by c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셔츠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만 원이래요. 뭐라고요? How much is the shirt? 했더니 It is 10,000 won 됐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는지 했더니 일주일에 세 번 한대요. Do you exercise? 했더니 I exercise 3 times a week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의 개수를 묻고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옆에 여기 봤죠? 여기 여기 쳐다봤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네. 알았어.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대답이 It is 5:47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몇 시냐 그랬더니 5시 47분이야. What time is it? It's 5:47.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What grade are you in? 했더니 I'm in the first grade of a middle schoo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grade are you in? 뭐 물어보기? 학년 물어보겠죠. 몇 학년이니? 됐습니까? 몇 학년에 너는 안에 들어가 있니? 영어스럽게 하면 몇 학년 안에, 원래 in의 위치는 아까 전에 like what is the weather 하듯이 in what grade are you 였어 원래는. 근데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의문문은 깔끔하겠죠. 그래서 in what grade, 몇 학년 안에 할 때는 원래는 뭐라고요? in what grade 였는데 what으로 시작하는 깔끔해서 얘는 제일 끝으로 보냈습니다. I'm in the first grade. 나는 1학년이다. I'm in the first grade. 됐습니까? In what grade are you in? I'm in the first grade. 난 1학년이에요. 1학년은 first grade라고 안 하고요. I'm a freshman 이라고 합니다. I'm a freshman of a middle school. 난 중학교 1학년이에요. I'm a freshman.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what 넣고 읽어보면 이상하죠. 그쵸? 오케이. what을 굳이 넣고 싶으면 얘를 좀 고쳐주면 될 것 같은데 what are you doing now면 되겠죠. 그쵸? 근데 going이니까 얘는 what보다는 뭐가 좋겠다? 네. 그렇죠. Where are you going now? 넌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X 표시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넣고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오케이. Hey. You,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Math? Okay, my favorite subject is math.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랍니다. 됐습니까? 신기하네. 나 수학이 제일 싫었는데. 됐습니까? Okay. 아,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못 갔네요. 수학을 좋아하셔야지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Okay.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체육이 제일 좋으면 my favorite subject is PE 하면 되고 PE는 뭐의 줄임말이더라? Physical education. 됐습니까? education은 무슨 뜻이더라? EBS 할 때 E하고 같은 거죠. EBS 할 때 E가 education broadcast system의 줄임말이죠. education 이건 뭐겠어? EBS를 우리말로 무슨 방송이라 그래? 그럼 education이 뭐겠냐고? 교육이겠지 뭐. physical 육체적인, 신체적인 physical education, 신체적인 교육, 체육.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10개 샀다 합시다. 그쵸?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boxes did you buy? 했더니 I bought 10 boxes 하면 되겠죠. I bought 10. How many boxes did you buy? 상자 몇 개 샀어? I bought 10 boxes. 10개 샀어. Okay. How many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box는 쓰 소리로 끝났죠. 쓰즈 쉬취 소리 중에 하나로 끝났으니까 es 붙여야 되겠죠. 기억들 아시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못 들어가는 녀석은 c하고 e였으니까 두 개네요. 됐습니까? Okay.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써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되게 반가운 게 있죠. 그쵸? 뭐가 보여요? 빈 레이프가 보이죠. 빈 레이프의 뜻은 어디 어디에 늦다, 지각하다죠. 빈 레이프. 그러면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이게 뜻은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겠다.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너 학교에 왜 늦었냐? 왜 지각했니? Because I got up late.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at 8 o'clock 이러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두 글자로 넣어라 그러면 여기 두 글자로 채워 넣어라 그러면
What time did you get up? 이겠죠? 그쵸? 한 글자로 놀아 그러면 When did you get up? 몇 시에 일어났는데? I got up at 8 o'clock. 8시에 일어났어. 됐습니까? 그래서 대화, 학교에 지각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늦잠 자서 그렇고 몇 시에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8시에 일어났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ere you late for school? 뭐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늦잠 잤기 때문에 Because I got up late. 그렇죠. 따라 있는 것보다는 손가락에다가 뭐 칠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니? When did you get up? 했더니 8시에 일어났다. At 8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건 뭐 그러면 이제 급기야 다 막 소리내서 읽고 녹음해서 보내더라 뭐 이런 것까지 혹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설마? 어? 설마 그런 것까지 시켜야 돼요? 어? 아니면 다 읽고 해석 우리말 영어 문장 읽고 해석 말하고 다 녹음해서 보내라 혹시 이런 것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런 것까지 시키면 되게 좋겠죠. 그쵸? 그러면 막 이제 엄마한테 아 나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숙제 너무 많아서 미치겠어 막 이러겠죠. 그쵸? 그럼 숙제가 왜 많아졌는지는 혹시 생각 안 해봤어요? 어? 응? 소희야 너 나한테 보내줘야 될 거 혹시 있지 않냐? 어? 남아서 하고 갈래? 혹시 그렇게 시켜야 돼? 근데 애초에 그 숙제를 왜 하게 됐지? 응? 내가 너 채점하고 필기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어? 내 경험상 최초거든. 어? 뭐 광고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지금까지 이런 뭐뭐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라. 어?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안 하면 내가 계속해서 억지로 시킬 수밖에 없고 그럼 넌 너대로 짜증나고 난 나대로 짜증나겠지. 어? 그래 뭐 손가락에 뭐 이렇게 뭘 칠하는 게 그렇게 뭐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손가락에 뭘 칠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글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오케이. 딱 봐도 첫 번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 꼬맹이 여자애가 누군지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었겠고 Who is the little girl? 그랬더니 나의 시스터다. She is my sister. 그렇죠. She is my sister. The little girl. 한번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 my sister. Who is the little girl?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Who is helping Ben? 그랬더니 나. 딴 사람 누구겠어? 나지. 그래서 대답은 I am helping 안만 길어봤자 him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o is helping Ben의 뜻은 결국 뭐야? Ben이 누구를 도와주고 있는지 묻는 거야? 누가 Ben을 도와주고 있는지 묻는 거야? 그렇죠. 누가 벤 도와주고 있니? 했더니 대답이 I am helping him이래.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이 뭐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helping 나오고 벤 나왔어. 묻는 말하고 대답하는 말이 순서가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가 뭐인 의문이라고 이거? 의문사가 주어라서 Who is helping Ben? 만약에 제인이 도와주고 있으면 Jane is helping Ben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주어라서 순서가 안 바뀌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그랬더니 그녀의 삼촌이 주셨다 하고 싶으면 이거 너무 긴데? 그렇죠? 이거 너무 기니까 한 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녀의 삼촌이 주셨대요. 준비됐죠? 준비됐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그랬더니 대답이 He gave i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 되지 않냐 혹시?
그래. 근데 삼촌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그랬더니 대답이 Her uncle did. 이러면 되겠죠. 누가 그녀에게 콘서트 티켓을 주었니?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그랬더니 그녀의 삼촌이 주셨어? Her uncle did.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의 공통점은 뭐? 의문사가 주어죠. Who is helping Ben? I am helping Ben.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Her uncle gave her a concert ticket. 누가 줬어? 그녀의 삼촌이 그녀에게 콘서트 티켓을 주었다. 이 속에 뭐 들어있어? Did 들어있는데 왜 밖에 안 튀어나와 있어? 의문사가 주어니까. 됐습니까? 얘가 얘를 왜 못 탐험갔을까? 어? 얘가 얘를 타놓고 갈 수 있어? Is who helping Ben이야? 안 되잖아. 의문문에서는 누가 대장이라고? 의문사가 대장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후는 못 들어가겠죠. 그쵸? 4번은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How do you do on weekends?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아요. How do you do? How do you do? 뭐 나온 김에 얘 둘의 차이점도 좀 얘기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How do you do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너는 하냐 같죠. 그쵸? 너 어떻게 하냐니까 마치 뭐 묻는 것처럼 보이냐면 아무 묻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의 뜻은 How do you do의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이야. How do you do? How do you do는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당연하죠.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Do you do인데 물음표 안 붙이겠냐? 그렇다고 여기다 물음표 붙이지 마시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냐? 그래서 How do you do? How are you?는 이 둘 중에 How do you do? 하고 How are you? 중에서 뭐 둘 중에 하나는 처음 만난 사람이고 이거는 뭐 묻는 거니까 아무 묻는 거니까 How are you?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 할 말이죠 이건. 됐습니까? How are you?도 되고 How are you? 아, 방금 했잖아.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도 되고 How is going이야? How is everything going?도 되고 Everything 너무 긴데? 안만 길어봤자 How is it going?도 된다 했어. 아무 묻는 거 이제 익힐 때도 됐잖아.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it going? 아무 묻는 거 How do you do?는 처음 뵙겠습니다. 야. 그래서 How are you on weekends면 괜찮겠네. 넌 주말에 어떻게 지내는 거니까 묻는 건데. 근데 그건 아닐 거고요. 얘는 뭐 What do you do on weekends겠고요. 해석하면 이거 S 빼는 방법도 있잖아 이거. 일단 on weekends의 뜻이 뭐였더라? 그건 on weekend고요. 그래 주말마다 라고 어디서 배웠는 것 같은데. 그래서 on weekends 하고 같은 말이 뭐였더라? every 그렇죠 기억하네. weekend on weekends every weekend 주말마다 란 뜻이다. 주말마다 너 뭐하냐. 그래서 주말에 뭐하는지 묻고 있죠. 팩트 체크하고 있고 이거 뭐 묻는 거야 결국. 주말에 뭐하는지는 주말에 우리가 하는 활동을 보고 뭐라 그러지. 주말에 for a living을 합니까? 아니면 for a fun? For fun 합니까? 그래서 얘 뭐 묻기?
그쵸. 그래서 What do you do on weekends는 뭐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네요. 취미가 영어로 뭐였더라? 취미가 영어로 뭐였더라? H로 시작하는데. 그건 습관인데, 베니스. H로 시작하는 취미를 모르신다?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 on weekends는 What is your 두 글자 힌트 줬는데 H O B 어 B B Y 그러니까 What is your hobby 말이죠. 취미가 뭐냐. 그래서 hobby가 뭐예요? 취미라고요.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마다입니다 지금. 주말마다 너는 뭐 하냐. 그래서 취미생활 뭔지 묻고 있는 거니까 What is your hobby? What do you do on weekends? 주말마다 뭐해? What is your hobby? 너 취미 뭐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이라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이제 엄마가 깜짝 집에 들어왔더니 이제 깜짝 놀라면서 하는 거죠. 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맞죠? 뭐 여러분도 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엄마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 다 들어봤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맞죠?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Who cleaned the living room? 그랬더니 내가 씩 웃으면서 그렇죠? I did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Thank you very much. Good for you. 모르겠죠? 그렇죠? Thank you. Good for you. 이러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또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면 돼? You're welco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o cleaned the living room? 뭔 소리야? 누가 거실을 청소했냐? 그랬더니 I did. 제가 했어요. Did는 did 지우고 뭐 써도 돼? I cleaned the living room 써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같이 묶이네요. 저 who is helping Ben? I am helping Ben. Who gave her a concert ticket? Her uncle did. Who cleaned the living room? I did. 누가 청소했어? 그래서 2, 3, 4는 who로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속에 뭐 들어있어? 안 튀어나왔죠? Did 들어있는데 안 튀어나왔죠? 얘 이거 건너가지 않았죠? 그렇죠? 얘가 대장인데 대장 타넘고 다니면 돼 안 돼? 어 누가 김정은 타넘고 왔다 갔다 하면 걔는 어떻게 되겠어? 총 맞겠죠? 타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들 다 I am helping Ben. 의문사가 주어라서 묻고 답하는데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 Who is helping Ben? 했을 때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I do 안 되고 I am 이라고만 대답해도 되겠죠. Who is helping Ben? I am. 얘는 I did. 왜냐?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대답으로서 여기에 I를 넣고 싶으면 I am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얘는 하다시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who gave her concert ticket? Her uncle did. I did. 이런 식으로 대답하죠. 그치 도훈아? 네. 어, 너는 또 왜 거기 뭐 예방 접종이라도 맞았어? 아니요. 어, 그럼 왜? 참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뭐는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그치? 어? 그런 속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소를 어디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뭐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소가 되진 마세요. 사람이 되어야죠. 다음 13번. 어색한 걸 골라라. 오케이. 누군가가 선생님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누군가가 쌤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요? Who is that handsome boy?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이 He's my classmate 해놓고 이름까지 쉼표하고 이름까지 가르쳐줘. He's my classmate Michael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제 영어 이름 마이클이니까.
됐습니까? 누군가 선생님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고 있다? Who is that handsome boy? 그랬더니 He's my classmate Michael. He's my English teacher Michael. 이러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요. That handsome boy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He is my classmate. 이 대답 듣고 싶었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의 반친구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 is he 한 거죠 지금.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classmate.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름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뭐를 가르쳐 줄 수 있다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알려줄 수 있다 했죠. 됐습니까? 지금은 이름은 아니고 관계를 말해줬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연스럽습니까? 오케이.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What's wrong with Amy? 그랬더니? She's sick in bed. 됐습니까? What's wrong with Amy? 뭔 소리야? 그렇죠. 무엇이 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니? 에이미에게. 에이미에게 뭐가 잘못됐니? 에이미 표정이 어떻다? 에이미 표정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What's wrong with Amy? 어? What's wrong? 이것도 이제 배운 것 같은데? 어, 바꿔 쓸 수 있는 거. What's wrong? What's the? What's up? 근데 what's up은 조금 다르고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이런 거 안 했나요? What's the matter with? What's the matter with? What's the problem with? What's wrong with? 했어. 분명히 나랑 같이. 아, 또 뭐 이거 보여줘. 증명해야 돼? 어? 이거 저랑 했는데 다 끝낸 친구도 있고 조금 하다가 못한 친구도 있고 하다가 중간에 계속 안 돼서 백한 친구도 있고 뭐 그런데 반갑 오래간만이죠. 그렇죠. 여기서 했는 거 다 우리 새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네. 이게 뭐예요 이런 분위기인데 애들 표정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서 분명히 나왔어.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했습니다.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때 이렇게 물어본다 이러면서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때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어? 근데 상대방 표정이 이래. 어? 이러면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묻겠죠. 너 뭐가 잘못됐냐. 상대방 표정이 이럴 때는 What's up? 이러겠죠. 야! 뭐 좋은 일 있어? What's up? 어? 잘 모르겠어. 어떤지. How are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됐습니까? Okay. She's sick in bed. 아파서 어디에 있는 상태다?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다. Sick in bed. 아파서 누워있는 이런 뜻입니다. Okay. 그 다음에 뭐 3, 3번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is the bus stop around here? 해석하면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니?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있니가 아니고요. 이 근처에 버스 정류장 어디 있냐? 됐습니까? 가까이 있는 버스 정류장 위치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It will come soon의 뜻은 곧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 같아요? 우리말로 버스 언제 오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When will the bus com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아니 아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will it come?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안만 길어봤자 It will come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 Soon. Soon의 뜻은 곧 금세 라는 뜻이죠. 금세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물었는데 버스가 곧 올 거라고 대답하면 이상한 대화겠죠. 그 다음에 한식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어떻지만 어떻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맵지만 맛있다 그러고 있죠. 그래서 너는 한식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Korean food? 그랬더니 Because it's very spicy but delicious. 됐습니까? 너무 매운 건 부정적이죠. 그렇죠? 맛있는 건 긍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어울린다? And가 아니고 but이 어울린다고요. 됐습니까? 매우 맵지만 그러나 맛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it은 도어나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면 그러면 뭐 대신 왔는데? 코리안 푸드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물체의 길이를 묻는 거야? 아니면 시간의 기간을 묻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ait for me 한 번 뜨자. wait for me. 나를 기다리다겠죠. wait는 누구누구를 하고 싶으면 for, if, for가 있어야 돼. wait me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는 오래,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었니? 했더니 2시간 동안 기다렸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did you wait for me? 했더니 For 2 hours. 2시간 동안. How long? For 2 hours. 됐습니까? 오케이. 버스 타는 것은 뭐야? 버스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버스 타는 동안 하고 싶으면 그렇지. During the bus ride 하면 되겠죠. 버스 타는 동안 During the bus ride. 됐습니까? The bus ride가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야? 어떤 것 동안이야? 것 동안 할 때는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뭐? During이겠죠. 됐습니까? Okay. 나의 점심 식사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래? My lunch. 그럼 나의 점심 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my lunch time 하면 되겠죠. My lunch time 한번 길어봤자 뭐야? It. 그래서 내 점심 시간 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my lunch time. 내가 점심을 먹다는 뭐야? I. 그러면 내가 점심 먹는 동안은 While I have lunch. 오케이. 얘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가 뭐가 접속사라고요?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를 접속사라 했죠. While의 뜻은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요. 그래서 소희는 동안 3종 세트 이제 다 알지? 3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래서 나의 점심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지 알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점심 먹는 동안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몇 번째 가르쳐주고 있죠? 9번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됐습니까? 분명히 9번째 가르쳐줬어. 뭐 끄덕끄덕이야 6번째 가르쳐줬는데. 됐습니까? 이제 몇 번 남았어? 2번 남았어.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준다고요? 오케이. 동안 3종 테스트.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during 뒤에는 뭐? 안만 길어봤자 it. during my lunch time. during the day. during last night. 어제 밤 동안. 그 다음에 누가 다 동안은 뭐라고요? 내가 잠자는 중이다. I am sleeping. 내가 잠자는 중인 동안. While I am sleeping. 3일 동안.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어떤 것 동안. During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It. During it. 그나저나 3일 전에는 뭐였더라? 3 days ago. 와우. 그렇죠. 열심히 복습하고 있네. 됐습니까? 3 days ago. 영어는 말 배우는 거니까. 됐습니까? 어떤 말이 튀어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죠. 3일 전에 3 days ago.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가 뭘 것 같아? 어?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이게 신용카드지, 크레딧 카드지. 응?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됐습니까? 신분증을 뭐라 그런다? 아이디 카드.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학생증이 아이디 카드겠죠. 내 신분증 어디 갔는지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 신분증 어디 갔지? Where is my ID card? 그랬더니 난 탁자 위에서 그것을 보았다? On the tab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ose ladies,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누군지 묻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 레이디가 여자, 여성, 아가씨 뭐 이런 뜻이고요. Y로 끝났는데 복수형 앞에 자음이니까 Y를 없애고 IES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여성분들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고모, 이모, 숙모들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 고모일 수도 있고요, 이모일 수도 있고, 숙모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 같은 레벨인데 누구는 아닌 사람을 엔트라 그래? 누구와 같은 레벨인데 누구는 아닌 사람을 엔트라 그래? 엄마랑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인데 엄마는 아닌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엔트라 그러죠. 됐습니까? 아빠랑 같은 레벨인데 아빠가 아닌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엉클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엉클이나 엔트가 자식을 낳으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돼? 커즌이 되죠. 됐습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빠랑 같은 레벨에 있는데 남자면 뭐라고요? 엉클이고, 아빠랑 같은 레벨에 있는데 엄마는 아니면 엔트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아빠의 여자형제를 뭐라고 불러? 우리는 고모라 부르죠. 근데 영어는 고모란 단어가 따로 없고 그냥 엔트라고요. 엄마의 여자형제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 부르죠. 근데 이모란 따로 없단 말이야. 그냥 엔트라고. 됐습니까? 삼촌이 결혼했어. 그렇죠? 작은 외삼촌인데 결혼했다고, 큰 외삼촌인데 결혼했다고 뭐라고 불러? 숙모라고 부르죠. 고부라고 부릅니까? 숙모라고 부르죠. 숙모란 단어 따로 없고 그냥 영어로 다 뭐다? 퉁쳐 다 엔트라고. 응? 우리 이모가 시집 갔어. 그렇죠? 어? 그렇죠. 이모부. 영어로 뭐라 그런단 말이야? 엉클이라고 한다고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그니까, 그, 영어를 배우, 우리는 이제 영어 배울 때 우리 나름대로 영어에 짜증나는 규칙들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또, 영어를 쓰는 애들이 한글 배울 때는 뭐가 짜증나겠어? 저 사람을 이모라고 불러야 되는지, 숙모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모부라고 불러야 되는지, 고모라고 불러야 되는지, 외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숙부라고 불러야 되는지, 백부라고 불러야 되는지, 조카라고 불러야 되는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졸라 짜증난다 이러겠죠. 걔들은 그냥 엉클 아니면 엔트고 뭐 이런데. 됐습니까? 대갈 터지겠죠 걔들도. 우리도 복수했어. 여러분 지금 영어 배우려고 힘들잖아. 우리도 복수했다니까. 됐습니까? 뭔가 힘내세요. 됐습니까? 걔들 지금 이게 고모인지 숙모인지 뭐 작은 외삼촌인지 막 걔들 머리 터질라 그래. 우리대로 머리 터질라 그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여자분들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의 고모, 이모, 숙모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those ladies? 그랬더니 대답이 Aunt. 됐습니까? 나의 고모, 이모 또는 숙모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울립니까? What flower do you like? 하고 I like roses 하고 어울립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뭘 좀 넣어도 되겠네. 와우 똑똑한데. 그래서 어떤 꽃을 넌 좋아하니? What flower do you like? 했더니 I like roses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꽃을 좋아하니? 할 수도 있으니까 What 그렇죠. What kind of flower do you like? 이렇게 해도 뭐 묻기라고요? 종류 묻기라고요. What kind of flower do you like? I like roses. 난 장미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work 겠죠. 됐습니까? Work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뜻일까? How do you go to work? 어? 일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일하다로, 그래, 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일하다라고 보자. 그럼 일하다란 뜻이면 무슨 씨인데? 하다 씨인데 하다 씨 앞에 뭐 붙어 있네? 하다 씨 앞에 뭐 붙어 있네? 어, 그러면 숫자 몇 개 생각나요? 네 개. 그러면 뭐일 수도 있고? 일하는 것. 일하기 위하여 부터자. 일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일에서. 됐네? 그러면 How do you go to work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네 쪽에 뭐가 어울려요? 그래서 어떻게 너는 가니? 일하는 것. 일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일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일하기 위하여. 그렇죠. 일하기 위하여죠. 일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가니. 근데 얘는 일하다란 뜻이라기보다는 무슨 뜻이 좀 더 어울린다? 얘는 무슨 뜻으로 왔다 지금? 직장, 일터란 뜻으로 왔습니다. 일터. 그래서 요렇게 2랑 합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To work니까 직장으로 란 뜻이죠. 넌 직장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가는 방법, 출근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How do you go to work?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very hard. 어떻답니까? 매우 힘들다 아니면 매우 딱딱하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상한 대화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만약에 걸어간다면 I go to work on foot. 버스 타고 간다면 by bus.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뭔지 방금 증명했죠. 그럼 내가 how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how는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죠. 왜? I'm fine 이랬습니까? 대답이? 그렇죠. 오케이. 대답이 예를 들어서 걸어서면 뭐였어? 엄푸시죠. 어떤 간다야? 어떻게 간다야? 오케이. 걸어서 간다는 어떤 간다야? 어떻게 간다야? 어떻게 간다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시야? 어떻게? 어찌 시야? 어찌 시니까 이 how는 뭐다? 의문 부사겠죠. 방법을, 상태를 물었습니까? 방법을 물었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물었습니까? 직장에 가는 방법을 물었습니까? 방법을 물었죠. 어떻게 가는지 물었죠. 어찌 가는지 물었죠. 그러니까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가는지 물어봤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does the class end? 그래서 언제 누가 뭐하니? 수업이 끝나냐? 그랬더니 It ends at 3. 3시에 끝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채점 잘 하고 계시고 얘는 왜에 대해서 대답도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쵸? 와우, 틀린 게 어떻게 하나도 없네. 대단한데? 어, 하나 틀렸네.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했습니다. 그럼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여기를 쓱 쳐다보고 나서 그쵸? 네. 뭐가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았겠네요, 뭐. 그쵸?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어볼까요? Could, do you want juice or coke?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대명사야 라고 좀 이따 물어볼게. 의문 대명사야, 의문 형용사야 라고 좀 이따 물어보면 대답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군가가 민준이한테 Which drink do you want? Juice or Coke?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래? I want 뭐? Coke.
코크. 아, 고마워. 땡큐. 됐습니까? 내 보청기. 됐습니까? 소리 너무 작아가지고 보청기가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해야 된다고. 뭐가 있다? A or B가 있잖아. 됐습니까? 자, what drink? 나는 what drink를 꼭 하고 싶어. 그럼 뭘 없애야 돼? What drink do you want? 하고 끝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의문 어떤 시야? 의문 무엇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죠. 명사 붙었죠. 네. 그래서 얘는 뭐다? 네. 의문 형용사죠. 됐습니까? 명사를 뒤에 붙여놨죠. 그래서 어느 것이야? 어느야? 오케이, 어느 것 음료수 이래줘. 어느 음료수 이래줘. 무슨 음료수? 어떤 음료수? 이렇게 묻고 있죠. 의문 어떤 시네요. 뒤에 명사를 붙여놨네요. 오케이, 질문과 응답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러면 이제 묻고 답하면 되겠네. 내가 맨날 하는 수업 방식이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했더니 대답이 It's a 한국 middle school. 그래서 너의 학교 오브의 뜻이 뭐라고요? 오브의 뜻이? 의, 너의 학교의 이름. The name of your school.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너의 학교의 이름. 다시 말해 그녀야, 그 남자야, 그것이야. 이렇게 길어봤자 이시죠. What is it? 그거 뭔데? 이러고 있네요. What is the name of your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 뭔데? What is the name of your apartment? 하면 되겠네. 네? 네가 다니는 학원 이름 뭔데? Your academy. 네가 다니는 학원 이름 뭔데? What is the name of your academy? 하면 되겠죠. 뭐에 이름 묻는 패턴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이 케이크 이름 뭔데? This cake 이름 뭔데? What is the name of this cake?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이름 묻는 방법도 모르진 않았겠죠. 뭐뭐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 is the name of this c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t's 한국 미들스쿨이다. 한국 중학교다. 오케이. 얘는 팔려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했더니 대답이 Because he forgot her birthday. 집에서 이런 경험 있죠? 그렇죠. 직업에서 이런 거 이런 싸움 구경해 본 적 없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싸움 구경 못 해봐서 재밌는데. 아, 재미없나? 나 있었냐고? 전 긴장돼요. 우리 집은 맨날 싸움 부부 싸움이지 뭐. 멱살 잡고 막. 오케이, 뭐라고 물어본 겁니까? 그녀는 왜 그녀의 남편에게 화가 났냐고 묻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누구누구에게 화내다? Be angry at. Husband의 반대말은? Wife죠. Wife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Wife. 문질러 닦다. Wife. 아내. 됐습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비 내리면 작동시키는 거 이름이 뭐야? 와이퍼죠, 와이퍼. 오케이, 얘한테 R 붙인 거야. 얘한테 R 붙인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와이프, 문질러 닦다. 와이프, 아내. 왜 화냈어? Why is she angry at her husband? 남편한테 왜 화가 났냐? 그랬더니 Because her wife가 뭐 해버렸어? forgot 해버렸대요. 무엇을 forgot 해버렸대요? 그녀의 생일을 남편이 뭐 해버려서? 깜빡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발장 끼고 아빠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말해줘. 됐습니까? 그럼 아빠가 어? 뭐 이러면서
그죠? 만화로 치면 여기 밑에 막 이렇게 막 줄이 쫙쫙쫙 생기죠. 저 뒤에는 어떤 마크 이런 마크 딱 생기잖아요. 이거 그렇죠. 네. 딱 하고 막 아빠 눈은 초점을 잃고 눈동자는 막 흔들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가 달려가서 엘보를 날리죠. 목을 여기 목을 강타해야 되겠죠. 잘 배워놔야 돼. 또 나중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일단 목을 쳐야 돼. 발꿈치로 목을 탁 치세요. 됐습니까? 에이씨 적당히 쳐야지 죽을 정도 치면 내가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야 그렇죠. 이거 탁 들어가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your weekend? 라고 물어봤더니 Your weekend, my weekend 암만 길어봤겠죠? 이시니까 대답은 It was really great. It was really great. 됐습니까? 그러면 이 how는 둘 중 뭐지? How was your weekend? It was really great. How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세요. 어느 how에 대한 대답을 밑줄 그어보세요. How was your weekend? 했더니 It was really great 라며. 그러면 how에 대한 대답이 어느 부분이야? 응? 이거죠. 얘는 뭐 대신 왔어? My weekend 대신 왔죠. My weekend was really great. 그렇죠.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었니? It was really great.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죠. 됐습니까? 방법을 물어봤어요. 상태를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봤어요. Okay, really great의 뜻은 진짜 멋진, 진짜 훌륭한이죠. 무슨 시동어리야? 어떤 시동어리죠? 그러니까 이 how는 둘 중에 뭐였다? 의문 형용사라고요. 아직 형용사 부사 구분을 못하고 계시는군요. 됐습니까? My weekend was a really great weekend였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찌 어떤 weekend였다고요? Really great한 weekend였다고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uch money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5.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5달러 필요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는 답이 없네? 그쵸? 뭐 하나 둘 셋 이네. 그쵸?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인데 나 빼고 남자로 대답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됐습니까? 하나 둘 셋이잖아. 맞아 아니야? 야 너 잠깐만 뒤돌아봐. 애들한테 얼굴 잠깐 보여줘야 되겠다. 아 아니 그렇죠. 하나 둘 셋이잖아 지금. 근데 나 빼고 남자로 대답을 만들어 달라고. 됐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wearing glasses? 했더니 대답이 민준 is wearing glasse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ho is wearing glasses? 무슨 뜻이야? Who is wearing glasses? 무슨 뜻이야? 누가 안경 끼고 있냐? 그랬더니 민준 is wearing glasses. 민준 is 하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알맞은 녀석이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민준 is wearing glasses. 그러면 지금 다 쓰였는데 쓰임을 못 받은 ABCD 이 중에서는 B만 못 쓰였죠? 네. 그렇죠? 만약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기에는 없지만 6번을 만들어 보잔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n bought them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o bought them yesterday 하면 되겠죠. Who bought them yesterday. 누가 그것들을 어제 샀니? I bought them yesterday. 내가 그것들을 어제 샀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데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묻겠다. 내가 샀다.
그것들을 어제에서 그것들을 이란 대답 듣고 싶대. 뭐라고 묻길래 묻는데 What did you buy yesterday? 어제 뭐 샀어? I bought them yesterday. 나 그것들을 구입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did you buy them? 그것들 언제 샀니?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것들을 샀다. 그럼 어제 뭐 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너 어제 뭐 했냐? 나 그것들을 샀어. 너 어제 뭐 했니? What did you do yesterday?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뭘 가지고 동사가 들어있는 뭔가를 궁금하면 뭐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샀다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했냐고 물어보면 되겠네. 뭐 했니? 너 어제 뭐 했니가 뭐라고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I bought them yesterday. 그것들을 샀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id you get the cap?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답이 I got 안방기를 봤자 it I got it I bought it at the stor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get이 무슨 뜻도 된다고 했더라. 얻다, 구하다 또는 뭐하다? 사다나 뜻도 된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re did you buy the cap 이라고 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1번 고르면 틀리죠. yesterday가 where에 대한 대답일 리는 없습니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애초에 뭐라고 물어봤어? when did you get the cap 이라고 물었겠죠. when did you get the cap? 언제 모자 샀니? 그랬더니 어제 샀다고요. Where did you get the cap? 어디서 그 모자를 구했냐, 얻었냐, 샀냐 그랬더니 I bought it at the store. 장소에 대한 얘기니까 장소로 대답해야 되겠죠. 오케이, 1번 고른 친구들인 왜 틀렸는지 잘 생각하세요. Yesterday는 분명히 where에 대한 대답일 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영어로 뭐였더라? The problem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talk about? 그랬더니 He talked about the problem 하면 되겠죠.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the problem. 됐습니까? What did he talk about? 그건 무슨 뜻이야? 무엇에 대해서 그는 얘기를 했었냐겠죠. What did he talk about? 그랬더니 He talked about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talk about? 했더니 He talked about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What did he talk about? He talked about the problem. 똑같은 거를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애들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r hometown의 뜻은 뭐고? 너의 고향. Hometown이 뭐라고요? 고향. 고향. 그럼 여러분들 고향은 다 거기잖아. 네. 그쵸?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your hometown? 했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야죠. Where is your hometown? 했더니 대답이 구미. It is 구미. 됐습니까? Where is your hometown? 네 고향 어디야? It is 구미. 구미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랬더니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재미있어 보여서 라고 대답할 겁니다. 흥미로워 보여서. 그것이 흥미로워 보여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과거 해야 될 거고요. 어때 보인다 할 때 뭘 쓰라고 배운 적 가르쳐준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join the club? 했더니 대답은 어떻게 되냐? Because it looked like 쓸래? 알았어. Looked like 하면 like 뒤에는 얘가 무슨 시니까 앞대비시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 그쵸? 그래서 because it looked like 뭐 할까? Because it looked interested야, interesting이야. 얘는 뭐 대신 왔어? 그렇죠, the club 대신 왔죠. Because the club looked interesting.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다? 어때? 보인다. 근데 이 속에 did는 왜 넣었어? 질문이 무슨 시제야? 그래서 왜 가입했었냐? 그 동아리에. 동아리 가입했던 이유를, 과거에 가입했던 이유를 묻고 있죠. Why did you join the club? Because the club looked interesting. 재밌어 보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과거에 동아리 가입했던 이유를 묻고 답하는데 재밌어 보여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join the club? 했더니 Because it looked interesting. 또는 Because I was interested 하면 되겠죠.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club. 내가 그 클럽에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 club. Because it looked interes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It was great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또는 it was exciting 뭐 interesting 이런 게 가능하겠죠. It was exciting.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My trip to 경주 대신 왔죠. My trip to 경주 됐습니까? My trip to 경주는 무슨 뜻이야? My trip to 경주 My trip to 경주 경주로 간 나의 여행이겠죠. 경주로 갔던 나의 여행. My trip to 경주.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어야 돼? How was your trip to 경주겠죠. How was your trip to 경주? 그래서 경주로 간 너의 여행은 어땠었니? 경주로 갔던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How was it? 그거 어땠어? How was your trip to 경주? It was great. It was exciting. I was excit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신이 났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how는 의문 형용사야, 의문 부사야. 오케이. How에 대한 대답 밑줄 그으면 great, exciting이죠.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래서 얘는 뭐다? 방법을 물어봤어? 어땠는지 물어봤어? 어떤지 물어봤어? 어떤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대답이 어떤 시니까 얘는 의문 형용사다. How was your trip to 경주? 오케이. 그래서 last Saturday가 크리스마스였다고 치자. 됐습니까? Last Saturday가 크리스마스였다고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그랬더니 대답이 왜 last Saturday가 크리스마스였다고 외치고 있어? 니들 뭐 전부 다 울었어? 안 울었지? 네. 그쵸? 울면 안 되잖아. 네. 왜? 울면 왜 안 되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그러면 지난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였어.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했더니 대답이 Santa Claus di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Did는 뭐 되시웠어? Visited me last Saturday 되시왔죠. Santa did.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Santa did. Because I was very good. 그렇죠? I was not bad. 내가 어떤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야, his야, him이야. 어? 이 산타는 남자니까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될 거잖아. 안만 길어봤자 하면. 그러니까 he가 될 거야, his가 될 거야, him이 될 거야. he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 who 대신에 whom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래서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고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날 누가 너를 방문했었니? Who visited you last Saturday? Santa visited me last Saturday. 산타가 지난 토요일날 나를 방문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4번이고요. 칼제라랍니다. 누가? 언제? 네. 언제? 어디로? 한국에. 한국으로. 뭐 했었니? 돌아왔었니? 어디 어디로 되돌아오다? 오케이. 어디 어디로 되돌아오다? 컴백 투겠죠. 어디 어디로 되돌아오다? 컴백 투. 집으로 되돌아오다? 컴백홈이죠. 투가 왜 필요 없지? 왜 컴백홈이죠? 아, 집은 홈이지. 집은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컴백 투 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컴백홈이지. 컴백홈.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When did they come back to Korea?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몇 시에 돌아왔는지 궁금하면 What time did they come back to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니 할 때 Where are you from?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됐더라?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출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해도 되고 Where are you from? 해도 되고 Where do you come from? 해도 되고 이것도 아까 전에 봤던 여기서 다 했어. 출신 묻고 답하기. 선생님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자꾸 옛날에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왜 하는지 알아요? 응? 왜 하냐 하면 이런 거 자꾸 하라고요. 이런 거 이걸 자꾸 하라고요. 이게 뭔데요 선생님? 그런 게 있어. 교육학 이론에 있는데 뭐 별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거 몇 번째 이거 일곱 번째 설명하는 거다, 여덟 번째 설명하는 거다, 세 번째 하는 거다라는 거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오케이. 니들 머릿속에 있는 걸 좀 꺼내라고. 니들 머릿속에 있는 거 내가 때려 넣는 게 공부가 아니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아 맞다. 그 순간 어떤 순간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순간이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 그 순간이 떠오르겠어요? 떠오를 순간이 없죠. 듣질 않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점점 차이가 벌어집니다. 어? 뭐 새로 공부할 거야? 새로? 어? 고등학교 가서 뭐 인칭대명사와 비동사 하고 있을 거야? 아니요. 고등학교 가서 I, my, me. 왜 여기에는 왜 mine is good인데 어떤 문장에서는 mine are good이 맞대. 도대체 이 mine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어떨 때 mine is good이고 어떨 때 mine are good이지? 응? 이게 my book일 수도 있고 my books일 수도 있으니까라 그랬죠.
그때 가서 새로 배울 거야? 아니. 어? 그래서 내가 소유격, 얘를 이제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소유격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어. 어? 새로 배울 거야? 고등학교 가서 막 이런 거 배우고 앉았어. 고등학교 가서 그런 거 안 해요. 어? 자, 그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색합니까? 어색하지 않습니까? How old is your mother? Your mother, 안만 길어봤죠? She. How old is she? 본 적 있죠? 네.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ld is your mother? 했더니, 뭐에 대해서 she is 37 years old. 그쵸. 어머니, 나 연세가 몇 살인지 묻고 답했죠. How old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죠? 그쵸? 아니요. 그렇죠.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How old is the library?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o will you eat for lunch? 와우. 아, 가능하겠는데? Who will you eat for lunch?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는데?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이 가능하라 그러면 여기에 you는 뭐라야 돼? 그쵸, 식인종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o will you eat? 그쵸? 오케이. 누가 너를 먹을 것이니? 누가 너를 먹을 것이니? 하고 싶으면, 누가 널 먹을 거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가 널 잡아먹을 거니? Who will eat you? 하면, 누가 널 잡아먹을 거니? 이 말이고요. 오케이. 누구를 너는 먹을 거냐? 점심 식사. 점심 식사로 누구를 먹을 거예요? 그랬더니 너 잡아 먹을 거다 하고 싶으면 I will eat you for lunch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점심 식사로 누구를 잡아 먹을 건지 물어봤더니 너 잡아 먹을 거래요. Who will you eat for lunch? I will eat you. 얘는 어법상 어색한 건 아니고요. 얘는 뭐가 어색하다? 내용상 어색하고요. 얘가 식인종이라면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Who will you eat for lunch? 너 오늘 누구 잡아먹을 거야? 식인종이라면 된다니까. 그쵸? 되겠냐? 그래서 바르게 고치면 뭐? What will you eat for lunch? 해야 되겠죠. 뭐 먹을 건지 물어봐야지. 누구를 먹을 건지 물어보면 안 되겠죠. What will you eat for lunch?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될까?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될까? 무슨 뜻인데? 그렇지. 왜 너는 없었냐? Why weren't you?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 달고 있네요. 너는 회의장에 왜 없었냐 묻고 있죠. 너 회의에 왜 없었어?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됐습니까? 그럼 내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Because I got up lat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 오케이. 소희야, 공부는 이거 하는 게 공부지. 뭐 맞고 틀렸고 이게 공부가 아니거든.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이 무슨 뜻이래, 선생님이? 응?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이 해석이 어떻게 된대? 응? What will you eat for lunch가 무슨 뜻이래? 응? 응. Why weren't you at the meeting은 무슨 뜻이래? 뭐라고?
오케이. 너는 왜 회의장에 없었냐라고 묻는 거라 했습니다. 너는 회의에 왜 없었냐? At the meeting,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D에 보면 이러고 보이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Which is yours? This one or that one? 해야 되겠죠. 어느 게 너의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Which is yours? This or that?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장난 좀 쳐볼까? Which are yours? 했어. 지금은 which is yours죠? Which is yours? This one or that one 했어. 근데 which are yours 했다면? 그렇지, 아주 똑똑하네.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다? These or those가 와야 되겠죠. 자, 소유격 대명사는 뭐 할 수도 있고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다 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which is your pen 인 거야. 됐습니까? 그럼 펜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this pen or that pen인 거야. 이 펜이냐 저 펜이냐. 근데 이 상황은 뭐냐? Which are your pens인 거야. 그리고 펜은 최소한 네 개 이상이겠지. 여기에 두 개 있고 저기에 두 개 있으니까 these pens or those pens 이 상황인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는 너무 뻔하죠. 그쵸?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경을 안 쓴 여학생 중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친구라 칩시다. 됐습니까? 안경을 안 쓴 여학생 중에 흰색 마스크를 쓴 친구라 합시다. 됐습니까? 얘는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그렇죠.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했더니 대답이 My best friend in my class is 서희.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누구는 뭐냐라고 묻고 있죠. 그렇죠. 어떤 누구는 뭐니? 너에 반해서 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무엇이냐고 묻진 않겠죠.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서희라고 대답할 거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 is 서희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o is your best friend in your class?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하고 고친 게 있는 게 몇 개인지 세리면 되겠네요. X 표시하고 고친 게 있는 거 총 몇 개? 세 개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예상과 얼마나 맞았는지 봤나요? 일단 뭐 얘는 왜 라 하니까 여러분 대답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예상대로 그대로야? 아니야. 여기서는 예상했던 대로야. 얘는 맞을 줄 알았는데 틀렸다라든지 얘는 틀릴 줄 알았는데 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걔들이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게 공부지. 내가 막 떠드는 거 듣고 그걸 그대로 뺏겨 쓰는 게 공부는 아니야. 그것도 물론 공부겠지. 근데 그건 공부는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한 자료를 쌓아놓는 거고. 내가 이거 틀림없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아니 틀림없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으면 뭐 좋은 거고. 틀림없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어. 그건 맞춘 게 아닌 거야. 찍어서 맞싸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반대로 내가 이거는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도대체 왜 그랬는지 생각하는 게 공부라고요. 그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나는 자료만 준 거야 니들한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시간에 소수형 파트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